안녕하세요. 위크 10 레슨 2 시작합시다. 자, 그래서 스토리 어떻게 했는지 했죠? 뭐잘 끝났어요. 네. 오해 없이, 네. 여자라서 차별한다, 외국인이라서 차별한다, 이런 그 선입견 없이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던 대로, 없이 말을 하는 사람들 또는 상처를 주려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생각을 넣어서 나쁜 의도를 넣어서 말하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주위에 있겠습니다만은 안 받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걸 내가 너무 똑똑해서 그 사람이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을 은연중에 은근히 얘기하는 그런 뜻을 알아차리고 내가 기분이 나빴다. 그게 정말 똑똑한 걸까요? 아무도 못 알아차렸어.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뜻을 얘기한 건지. 나만 그런 뜻인 줄 알았어. 그냥 기분 나빴어. 자, 그러면 뭐가 똑똑한 거죠? 하나도 똑똑한 거 아니죠? 뭐, 당연히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사람과는, 뭐, 무인도에서 둘만 남겨지면 안 되겠지만, 모르겠어요. 그렇게 나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경계를 할 만하죠. 하지만 기분이 나쁠 것까지는 없죠. 그죠? 대놓고 뭐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떳떳하지 못하게 뭐라 그런 건데, 그 혼자서만 알아듣고, 혼자서만 기분 나쁘고, 이 사람은 딴 사람들한테, 여러분을 상처를 준 거를 전혀 티도 안 나고, 그러면 그 사람의 목적을 달성한 거지, 여러분의 목적을 달성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번은 조금 느리게 반응해도 괜찮아요. 아, 그게 나 욕하는 거였어? 그랬구나. 이 정도로.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가도 돼요. 그때그때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안 좋은 일들을 얘기한 건지, 머리카락 줍듯이. 그렇게까지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살다 보니 그렇습니다.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똑똑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봅시다. 'Reading about identifying the main elements of the story.' 'Main elements of a story'가 뭘까요? 여기 이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background information'. 두 번째, 'conflict', 갈등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climax', 결정. 그다음에 네 번째, 'resolution'. 해결입니다. 해소, 해결. 더 길게 한번 읽어볼까요? 1번. Important background information about the main characters. 이제 백그라운드가 나오는 거죠. 이제 설정이에요, 설정. 2번, conflict. 이제 캐릭터들 간의 갈등인 요소죠. 서로 이제 오해가 있다던가, 아니면 서로 이제 동의를 못한다거나, 그럴 때 이제 생겨나는 갈등 요소. 3번, 클라이맥스. 이제 그 갈등이 이제 최고조에 이르는 거예요.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여러분이 소위 얘기하는 사이다, 결말. 결말이 나야 되죠. 이게 이제 좋은 스토리의 이제 요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백그라운드를 봅시다. Shelly is an American. She lives in New York. 아, 도쿄. 다음에 두 번째, Shelly and Japanese culture. 클라이맥스가 언제예요? 이제 이해를 못하고 이제 전철을 안 와서 이제 핸드폰으로 떠들었을 때,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었죠. 그다음에 네 번째 레솔루션 뭐예요? 친구한테 얘기하니까, 그건 너를 미워한 게 아니라 그냥 네가 잘못 이해한 거야. 라는 이제 해서 이제 해결이 된 거죠. 리드 파라그래프 and another experience with public transportation. Try the answer to the correct place in the story chart. 라고 있습니다. 봅시다. 'English are famous for standing in line for everything, but I didn't know that in 1993 when I went there, I am from Senegal. I studied English for many years, and one summer I got a scholarship to study in England. I arrived at Heathrow Airport and found my bus stop to go to my dormitory in London. The bus came, and I gave my suitcase to the helper. Then I started to get on the bus. But an English old woman next to me yelled at me, "Young man, what do you think you're doing?" She looked at me angrily. I heard a friend say, "Some people are so rude." She was looking at me too. I wanted to cry. I was excited to be in England, but these English people were already so angry at me, and I did not understand why. Luckily, another African man close by understood my problem. He tapped my shoulder and pointed at the line. "Brother, you need to stand in the line," she said. I looked behind me and saw 15 people in a line. The African man smiled and said, "It's okay, you will learn. The English stand in a line for everything." I was very embarrassed, but at least I understood. 잠깐 생각을 했어요. 잠깐 생각을 했어요. 네. 많은 생각을 들게 하는 약간 그런 아티클이었습니다. 왜 잠깐 이렇게 생각을 좀 길게 했냐면, 영국은 식민지 지배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뿐만이 아니라 이제 세계 많은 나라에서 많이 피해를 입었죠. 그죠? 피해를 입었는데, 줄을 잘 서는 게 이제 예의 바른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필요에 의하면 다른 나라를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차이에서 오는 괴리감?
그게 뭘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그게 그리고 어느 게 정말 무례한 걸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사자들이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아니죠. 그죠? 본인들이 아니고 이제 본인들의 조상들이 했던 일에 관한 얘기인데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할까 생각을 하니까 좀 복잡했어요. 마음이. 봅시다. 자, important background information은 뭐예요? English are famous for standing in line for everything. 영국인들은 무슨 일이든 다 줄을 쓴다. 하지만 세네갈에도 온 학생은 1993년도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다. Main conflict은 이제 줄 서는 거를 학생이 이제 외국에서 온 학생이 모르면서부터 시작된 거고 클라이맥스는 그 학생이 이제 버스 타려고 했을 때 다른 여인이 이제 소리 지른 거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소리 지르는 것부터 시작했고 레졸루션은 다른 아프리칸 맨이 설명해 주면서 여기서는 줄 서야 되는 거야 라고 설명해 주면서 이제 얘기가 끝났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다음 거 봅시다. 'Read the story, then drag the answer into the correct boxes.' 이거는 'Use all the sentences'라고 했어요. 'I was waiting at the tiny two-room hotel in the Moroccan desert for a zipped truck driver. I was nervous. 'I thought, what if he doesn't come? Why didn't he tell me what time to expect him? How much money will he want? In the United States, where I'm from, buses usually run on time.' 'I understand the system there, but there are no buses to the desert, and everything in Morocco was confusing to me anyway. Morocco gave me a lot of wonderful adventures in the years I lived there, but it drove me crazy sometimes too. Finally, the truck appeared. I was happy. But as it came closer, I saw that it was full of people. Did he come back to tell me that he had no room? The driver got out and took my bag. I was really angry now. What are you doing? There is no space. Where do I sit? I said in my careful Arabic. On the roof, he answered. Suddenly, my anger disappeared and I just laughed. I climbed on the truck roof and held on tight on my next adventure. The two-hour ride out of the desert. 그래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생각보다 상당히 잘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밖에 나가면서 이제 점점 답답한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국이 더 훨씬 더 잘 돼 있다는 게 이제 반증이 되는 거죠. 자, 질문 봅시다. Important background information 뭐예요? The writer is American. She lived in Morocco. Main conflict은 뭐죠? Writer in Morocco culture. Climax은 뭐예요? 화가 났어요. 왜냐면 자리가 없는 트럭이 왔어요.
집이 그냥 그 차죠? 집 차. 우리가 얘기하는 그 집. 레졸루션은 뭐야? 너 지붕이 타. 그러니까, 그래. 이거 또한, 또 다른, 그거구나. 모험이 되겠구나. 라고 이제 그냥 수긍한 거죠. 더 이상 이제 저항하지 않고. 봅시다. 도쿄와 이제 뉴욕의 서브웨이 에티켓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래서 둘 중에서 어느 게 뉴욕 에티켓이고, 어느 게 이제 일본의 도쿄 에티켓인지 이제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 얘기죠. 'Don't put your feet on the seat.' 어디에요? 뉴욕. Don't carry open cups of coffee or soda, New York. Don't push gently when getting on a crowded subway car, Tokyo. Don't ride while drunk, New York. Don't make eye contact with strangers. 둘 다예요. Talk quietly. 둘 다죠. Don't take more than one seat, New York. 그래요. 8번, Don't ask strangers. 둘 다죠. 9번, Don't blow your nose loudly. 이거는 재팬이었습니다. 그다음에 10번, Don't talk on your cell phone. 그것도 도쿄였어요. 봅시다. 'Complete the conversation between Shelley, the blogger from Reading Too, and her friends Rachel. Click on the light bulb to refer to the readings. Thanks so much for your posting about writing Japanese. Subway. I just got a job in Tokyo, so I will be there soon. From your blog, I understand that there are a few subway etiquette rules that are different over there, for example. 레이첼이 질문하는 거예요. Is there anything else I should know? You don't say anything about pushers. I have seen photos of these guys who push you onto the train. I am worried about that. Let me know if you have any more advice, Charlie. Don't worry about the pushers. They are only at a few stations and only at the busiest time. Most of the other subway rules are the same as here in New York, for example.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질문하는 거는 이제 레이첼이 나는 이제 일본 갈 건데 에티켓, 서브웨이 에티켓이 좀 다른 걸 이해하고 있어. 이제 예를 든다면, 미국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재팬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있잖아.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코 푸는 거. Blowing your nose is absolutely fine here, but in Japan, blowing your nose in public is not okay. 그거 말고 다른 거 내가 또 알아야 될게 없겠어? 다 괜찮은 것 같아.
말도 이제 미국이랑 비슷해. 예를 들면 이제 모르는 사람에게 말 걸거나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 뭐 전철에서는 조용히 있으라는 거, 다 비슷해. 이제 비슷한 걸 얘기해 주는 거고. 땡큐, 고마워. 내가 다음에 또 필요한 게 있으면 또 물어볼게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화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의 맥락을 보면서 이게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건지 두 나라 컬처 에티켓이 다른 걸 얘기하는 건지 이제 체크 걸러낼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요. 자, Do you need a rule on that? There are a lot of rules about subway etiquette. Many of these rules are unwritten. For example, if an elderly woman walks onto the crowded train and all seats are full, most people would stand up and give a seat. Most people are polite, usually follow the rules. 아, 그런 건 있었어요. 영국이 아닌, 그러니까 유럽으로 여행을 가거나 그러면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들고 이제 서브웨이에서, 왜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에스컬레이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끔 한두 개 있어요. 도시 전체에. 뭐 지금이야 더 변화했을 수 있지만 사실 유럽처럼 변화가 느린 나라는 참 변화가 참 느린 나라예요. 우리나라처럼 오늘은 없었는데 내일은 생기는 엘리베이터 뭐 이런 거 없어요. 계속 없을 거예요. 자, 엘리베이터나 뭐 에스컬레이터가 없다. 짐을 낑낑 들고 올라가겠죠. 그럴 경우에 이제 누군가 도와준다. 유럽에서 그러면 거의 99% 100% 집시입니다. 짐을 들어줬다는 이유로 여러분들이 돈을 뜯기거나 뭐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짐은 누군가에게 친절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 네 거예요. 네가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정말로 모두 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가끔 젊은 신사분들이 들어줍니다. 양복 멀쩡하게 입고 있고 출퇴근하다가 네가 낑낑거리는 것 같으면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번쩍 들어서 도와줄 때가 있어요. 네, 영국 신사죠.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합니다. 영국 신사. 네. 추워 보이는데 내 겉옷을 벗어줄까? 뭐 이런 거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집시 아니고 뭐 바람둥이도 아니고 그냥 예의상 그러는 거예요. 문 열어주고 문 잡아주고 그런 거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 기대하기에는 여러분들의 서바이벌 스킬? 언어가 그렇게 탄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선 유럽에 있을 때는 짐은 각자 꼭 남한테 안 맡기고 내가 이거 보고 심지어 같이 여행 간 사람한테도 맡기면 안 돼요. 그 사람 일이 아니니까요. 넌 짐 보고 있어? 나는 이거 하고 있을게. 그러면 안 돼요. 네 짐은 네가 보고 네 일도 네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생각이 갑자기 났네요. 몇 번을 가도 그래요. 몇 번을 가도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꼭 본인 짐은 본인이 챙깁니다. 'Many rules are difficult to enforce, especially when there are no police officers around.' 그래요. 'The passenger with the tree was annoyed that no one helped him carry the tree. The passenger was angry.' 네. 'The author sees a man try to bring a tree on the subway and in the end, he ignores the man and takes a different train. What is the main idea? Some people don't follow subway etiquette.' 이러는 게 이제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Which opinion does the author agree with? There should be a rule about trees on the way. 아이고 참. 여섯 번째, What is the conflict in the story? A man wanted to bring a tree onto a crowded train. 그래요.
그렇게 됐습니다. 뭐 그렇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죠. 네, 그러면 다음 레슨에서 봅시다.